그 일주일은 열쇠 생각을 할 때를 제외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루했다. 뉴욕에 맞춰보지 못한 자물쇠가 1억 6,199만 9,999개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꼭 전부 다 넣어본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후춧가루 스프레이처럼 가끔씩 그저 열쇠가 잘 있는지 만져보고 싶었다. 아니면 그와 정반대였다. 나는 열쇠끈을 조절해 열쇠들이 내 가슴 위에 오도록 했다. 다 좋았지만 딱 하나.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좀 난감했다. 그래서 가슴에서 열쇠가 닿는 부분에 반창고를 묻혀 열쇠가 그 위에 오게 했다. 우리가 8달 전에는 아저씨 집에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무실에 같이 있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도 하죠.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래서 그 봉투에 뭐 특별한 점이 있었니? 딱 꼬집어 말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봉투 속에 들어있던 것이 특별했죠. 그게 뭔데? 이거였어요. 나는 목에 건 끈을 끄집어내 아파트 열쇠는 등 뒤로 돌려 늘어뜨리고 아빠의 열쇠는 오버올 주머니 위, 미스터 블랙의 전기카드 위, 반창고 위, 내 심장 위로 오게 했다. 내가 좀 봐도 되겠니? 그가 물었다. 나는 열쇠를 목에서 벗어 그에게 건넸다. 그는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봉투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니? 블랙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파란색 꽃병 안에서 찾았니? 세상에! 그가 말했다. 믿을 수가 없구나. 믿을 수가 없다니요? 나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에 정말이지 제일 놀라운 사건이야. 그게 뭔데요? 난 이 열쇠를 찾느라 2년을 보냈단다. 하지만 전 자물쇠를 찾느라 8달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찾아다녔던 계로구나. 나는 마침내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열쇠로 무엇을 여나요?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입구로 내려갔어. 그녀는 발을 멈췄고 나는 계속 갔지. 그녀가 다시 쌓아올릴 수도 있었을 것을, 내가 지금 막 무너뜨리려는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 나 때문이어서, 혹은 나 때문임에도 나는 뒤를 돌아봤어. 울지 말아요.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내 얼굴에 대고 내 뺨에 흘러내린 상상의 눈물을 눈으로 다시 밀어넣는 시늉을 하며 말했단다. 알아요. 그녀는 진짜 눈물을 뺨에서 닦아내며 말했어. 나는 발을 굴렀어. 그건 이런 의미였다. 공항에 가지 않겠소. 공항에 가세요. 그녀가 말했어. 나는 그녀의 가슴을 만진 다음 그녀의 손을 들어 세상 쪽을 가리키고 그녀의 가슴을 가리켰다. 알아요. 그녀가 말했어. 물론 저도 그건 알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이나 상상의 그림 뒤에 있고 손바닥으로 그 표면을 더듬는 척했어. 너무 많이 말해버릴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그녀의 한 손을 내 눈 위로, 다른 손은 그녀의 눈 위로 가져갔지. 당신은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어. 나는 내 머리 위에 그녀의 손을 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어. 그녀의 웃음을 사랑해.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이라 해도. 그녀가 말했어. 사랑해요. 나는 그녀에게 내가 느끼는 말을 말해줬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녀의 손을 양옆으로 벌리고 집게 손가락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게 했어. 손가락이 가까워질수록 더 천천히 움직였어. 마침내 손가락이 막 닿으려는 찰나 겨우 사전 한 장 두께만큼의 거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의 양쪽 끝을 누르면서 손가락을 멈췄어. 손가락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게 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 무엇을 이해했는지 모르고 무엇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른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떠나왔어.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나는 영영 내 아비가 되지 않겠지만 너는 언제나 내 자식일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기심에서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노력해봤지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쉽게 들린다면 산이 그저 산인 것이나 마찬가지야. 내 어머니도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녀는 살기를 선택했고 살았어. 네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어주렴. 네가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주리라는 기대 따위 하지 않는다. 하물며 용서라니 당치도 않지. 내 어머니가 이 글을 너에게 아예 주지도 않는다면 넌 이걸 읽을 수조차 없겠지. 갈 시간이 다 되었다.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 자신의 행복보다도 더 절실하게 바란다. 쉽게 하는 말 같니? 나는 떠날 거야. 이 종이들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공책에서 찢어서 봉투에 넣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의 아이에게 라고 겉봉에 적어 우체통에 넣을 거야. 다시는 한 글자도 쓰지 않을 게다. 나는 간다. 이제 더는 여기에 없다. 사랑을 담아서 너의 아버지가. 3시간 뒤 내가 구덩이 속으로 기어내려가 흙을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세입자가 여행 가방을 열었다. 가방은 종이로 꽉 차 있었다. 나는 그게 뭐냐고 물었다. 그가 적었다. 난 아들을 잃었단다. 정말요? 그는 내게 왼손을 내보였다. 어떻게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잃어버렸단다. 어떻게요? 내가 떠나버렸거든. 왜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웠는데요? 그를 잃을까봐 두려웠어. 아드님이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그가 살아있는 것이 두려웠어. 어째서요? 삶은 죽음보다 더 무시무시하니까. 그래서 이 종이들은 다 뭐예요? 아들에게 하지 못한 말들, 편지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내가 그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내 머릿속 아주 깊은 곳에서조차 그가 내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당연히 그랬어야 했지만 그 여행 가방 속의 편지들과 할머니 서랍 속에 있던 봉투들 사이의 연관성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뭔가 이해했던 것이 틀림없다. 분명히 그랬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왜 왼손을 펼쳤겠는가. 사진이 더 많이 있다면 그는 날아서 창문을 넘어 건물 안으로 도로 들어갈 것이다. 연기도 비행기가 막 빠져나오려는 구멍으로 도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아빠는 메시지를 거꾸로 남겨서 마침내 자동응답기가 텅 비게 될 것이고 비행기는 아빠로부터 후진하여
보스턴으로 날아갈 것이다. 아빠가 나와 함께 침대에 누울 것이다. 우리는 천장의 별들을 볼 것이다. 별들은 우리 눈에서 그들의 빛을 도로 거두어 갈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를 거꾸로 말할 것이다. 아빠는 왜 그러니 예아를 거꾸로 말할 것이다. 나는 아빠를 거꾸로 말할 것이다. 아빠는 내게 여섯 번째 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맨 끝에 캔 속에 든 목소리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처음 시작까지 사랑해에서 옛날 옛적에까지 우리는 무사할 것이다.